라디오 한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팬미팅의 타이틀이 여배우의 일상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여배우로서의 한유주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유주의 모습을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. 저번에 처음 팬미팅을 했을 때보다 좀 더 의사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, 그리고 저에 대해서, 저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, 보여드리기 위한 팬미팅보다는 같이 소통하기 위한 팬미팅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, 어떤 게 더 나을까, 어떤 게 더 좋을까, 어떤 걸 하면 더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중점을 둬서 아직도 계속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연주나 아니면 노래나 아니면 그런 연극? 작은 연극 같은 것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팬미팅을 했다면, 지금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담이나 Q&A나 저와 같이 함께했던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, 그런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. 통역하시는 분 전화를 해서 하긴 하겠지만, 그래도 네,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애는 말도 많이 해서 준비를 해가려고요. 했는데요. 뭔가 이쪽 예체능 쪽에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꿈도 못 꾸고, 꿈도 꾸지 않았던. 그랬다가,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쯤, 그냥 우연히 컴퓨터를 하는데, 인터넷 배너를 보고, 노래 컨텐츠였거든요. 그 배너를 보고, 난 이걸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그 배너에 신청을 하고, 또 정말 운이 좋게도 처음 신청한 그 모델 컨텐츠에서 신청을 하고, 그게 이제 이쪽 일로 뭔가 꿈을 꾸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. 막연하게 그냥 연기를 해야겠다기보다는 이쪽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, 여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. 아, 어떤 여배우가 되어야겠다, 어떤 연기를 해야겠다, 이런 구체적인 일이 있잖아요. 나는 좀 이렇게 연기하고 싶고,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고, 라는 그런 구체적인 여배우에 대한 꿈은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.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맡게 되는 그 여자는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, 무슨 음악을 좋아할까, 혈액형을 좋아할까, 산다면 어디에, 어느 동네에 살까, 아주 사소한 것까지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고 만들어주고, 취향 같은 것들? 그 캐릭터만이 가지고 있는 취향 같은 것들을 독특한 걸 하나씩 만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한 번도 나랑 동떨어진 역할을 연기하고 싶더라는 생각보다는, 그냥 연기를 할 때는 이런 면이 좀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다가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, 그때그때 비슷한데 또 한 달 지나서 나 생각해보면 별 비슷하지 않은 것 같고 그때그때 달라요.
남자친구랑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았다가 되게 싫었다가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? 연기를 하는 걸 기본적으로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제 능력 부족에 따라서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. 사람이다 보니까. 성격이 연기를 할 때에는 되게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 하고 욕심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날에는 좀 기분이 좀 좋죠. 싫다다.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는 연기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. 되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를 매일매일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지금의 제 나이에 맞는 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앞서서 이미 성숙한 여자를 연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어린 여자를 연기할 것도 아니다. 지금의 제 나이 때 직업은 소방관 대법관, 소방관이 아니죠. 의사, 경찰, 충전. 되게 많은 걸 해봤는데, 군인? 여군? 액션 영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통째로 액션 영화.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오히려 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, 진짜. 저의 어떤 점을 좋아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.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질문만 받는 게 아니고,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죠. 이거 이렇게 저한테 답해주시면 안 돼요. 언제 이렇게 써가지고 메일로.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대구 대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라고 여쭤보기가 좀 그러니까. 네. 그럴까요? 네,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쿄에서 팬미팅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. 그때 만나요.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목표 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